서울의 벚꽃 명소인 윤중로의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영등포구는 봄꽃이 예상보다 이르게 피어 당초 4월 1일로 예정됐던 여의도 국회 인근 교통 통제를 하루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강공원의 진출입로 15개도 차단되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와 다음 주말엔 여의서로 인근 버스 정류소 7곳과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도 24시간 폐쇄됩니다. 영등포구 봄꽃 축제는 취소됐지만 4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 신청을 받아 하루에 500명씩만 관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